안녕하세요. 수수 신잡입니다. 예전에 제가 수수 신잡이라는 콘텐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콘텐츠가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인스타그램으로 질문을 이만큼 받았거든요. 뭐 전부 다 대답해 줄 순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G-Day Sweet Soy 님의 질문이에요. 자, 이런 팔꺾기는 언제 배우는 게 좋나요? 이제 막 시작하는 수린인데 자수 때 겪는 줄로 팔꺾기 보고 따라하는 중이에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형의 초중상이 있다면 중급, 중상급 때 혹은 자유형, 배형, 평형, 접영 접영이 끝난 다음에 하이에버 리커버리를 배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냥 물 바깥에서 볼 때는 하이에버 막 이렇게 꺾으면 우와 멋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영은 물 밖보다 물 속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밀고 리커버리 해야 되는데 먼저 팔꿈치를 꺾을 생각을 하니까 피니쉬도 하지 않고 팔꿈치를 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물속 스트로크가 소홀하지 않을 때 그때 하이에버 리커버리를 배워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내가 피니쉬의 중요성을 자유형에서부터 익혀두지 않으면 배영뿐만 아니라 나중에 접영 때도 피니쉬를 해야 하는데 그 피니쉬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 피니쉬를 놓친다는 거는 스트로크가 짧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고 스트로크가 짧으면 에너지 소모가 큰 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을 타면서 가야 하는데 물이랑 막 싸우면서 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수영은 더 효율적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밀어서 앞쪽으로 멀리 나아가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수영인데요. 그래서 나만의 영법이 만들어지기 전 그 수린이 시절에는 최대한 스트로크를 크게 크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그래서 결론은 수린이라면 어느 정도 영법이 형성된 다음에 혹은 접영까지 배운 다음에 하이에버 리커버리를 배우는 것이 좋다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질문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